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30일 지속 가능한 환경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를 엽니다. 광주 전남 분야 전공자의 취업률이 50%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환경 단체와 대학생 등1 0 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. 특히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취업에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